한편 도봉구는 지난해 12월 25일에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보고 사망자 유가족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구호금과 장례비 등은 도봉구 재난안전대책회의의 심의를 거쳐 각각 1,000만 원씩을 예비비로 편성해 유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. 이 밖에도 도봉구는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운영해 화재 관련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